정광훈 씨의 황당무계한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씨의 발언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씨가 사용하는 단어, 발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 씨가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발언들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씨의 발언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발언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혹은 국가의 대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연계 레이더에 걸렸다 라는 등의 발언들을 지속해서 해왔고,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사실 비판의 가치조차 없는 발언들인데, 문제는 이런 발언을 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라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광훈 씨 발언들의 공통점은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사이비 종교 교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이 시대에 완수해야 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시를 빠뜨리지 않죠. 자기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게 됩니다. 속임수가 거의 대다수고요. 자기암시 혹은 과대망상에 빠져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발생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집단 내에 자연스럽게 위계질서가 발생하는 거죠. 교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 또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를 조력하는 신도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도들은 교주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맹종과 과잉 충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주는 자신의 권위를 지속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신과 매우 가깝고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다가 결국 신과 합의라는 존재까지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정광훈 씨가 쓰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계 레이더. 사실 이런 단어는 정통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에 관해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지점이 그들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체계와는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도들에게는 아,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부여받았거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광훈 씨의 발언과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 발언의 두 번째 특징은 적군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연말까지 문재인이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그래서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에요. 교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요. 사이비 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들로 하여금 흑백 논리 혹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만들도록 세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악,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광훈 씨의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탄, 영적 전쟁 같은 용어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질감을 줄이면서 적군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함께 싸우자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단체들의 특징은 다양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감은 굉장히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가 조작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고 정화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광훈 씨 추종자들은 터널에 빠진 상태다라고 진단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터널 비전, 터널 시선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야가 매우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들을 심리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종의 종교적 요소가 가미된 중독의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광훈 씨의 발언이나 행동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과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수위대로 이어가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더 세게 하고 더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들을 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전 씨의 이런 과격한 발언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가령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신도들에게 테러나 범죄 행위를 지시할 때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마귀가 있다, 저기 사단이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함으로써 신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전광훈 씨의 추종자들도 목숨을 건 전쟁의 개념으로 지금 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광훈 씨가 여러 가지 혐의로 피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뭐 구속이 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해도 추종자들에게는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단어 하나, 발언 하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현상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